안녕하세요. 아름다운 우리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.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.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.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의 강성구 위원님 모셨는데요. 아름다운 우리말, 순 우리말로 착각하기 쉬운 네. 이 외래어도 있을까요? 그 외래어 분포를 한번 볼까요? 외래어가 이제 우리말에서 한 5에서 7% 정도 차지해요. 네. 네. 한자가 한 60%, 순 우리말이 한 35% 남짓이에요. 네. 근데 이제 순우리말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외래어가 물론 있죠. 빵은 포르투갈 말이에요. 실제 발음이 빵이에요. 빵. 그리고 조끼는 이 자케라는 역시 그 포르투갈 말에서 온 것입니다. 이 밖에도 많아요. 놀라운 것이 포도도 저 기원을 찾아보면 바다와라는 페르시아에서 온 거고요. 자몽, 잠보아라는 역시 포르투갈 말입니다. 그 정도로 네. 좀 다양한 외래어가 있는데 네. 기억을 해놔야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일본어에서 온 네. 외래어도 있죠. 네, 일본식 외래어는 좀 조심해야 돼요. 우리나라하고 물론 멀고도 가까운 이웃이지만 네. 우리는 그 불행하게도 식민 역사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정치 역사 문화적으로 일본식 한자, 일본식 외래어는 조금 좀 가렸어야 되고 되도록이면 쓰지 말아야 되겠죠. 그렇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가령 잔고 같은 건 잔액이라고 한다든지 뭐 구좌는 계좌라고 한다든지 뭐 대다수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대부분이 되겠고요. 네. 곤색. 제가 오늘 마침 그 곤이 그 파랑이라는 남색이라는 뜻이 네. 일본 말로. 그래서 이거는 감색이라는 우리말이 있어요. 우리말 소중하게 사용해야겠습니다.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